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오늘은 조철이 또 제주도로 날라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주 경마가 올 제주로 열리고, 제주 경마 편성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주 경마가 상당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또 제주 최고 전문위원들 두 분을 모시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주 경마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고 방법을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는 방송으로 오늘 좀 좌석에 앉았습니다. 자, 우리 제주제라한이죠. 유튜브 제주 경마 채널입니다. 제주제라한을 운영하시는 두 분 전문위원. 자, 먼저 우리 제주 안진위원입니다. 아, 예. 제주 제라한의 안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주 이산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산입니다. 예, 오늘 뭐 우안진 좌이산 두 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뭐 사석에서는 이제 형동생 하는 그런 형님 아우지간이지만 우리 방송이니까 제가 지금 존댓말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죠? 예. 자, 근데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좋고 근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뻐요.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PD님이 이제 사진도 다 넣어주실 거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예. 부산 그리고 제주 지금 마주로 활동하시는 배현정 마주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그 갤러리 펜션에 운영하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커피숍입니다. 아주 이쁜 카페예요. 여기 오래되셨어요? 한지가? 네. 운영하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이쁜 카페인데 네. 우리 저 이사님 배현정 마주님 말이 뭐가 있죠? 제주 경마장에? 부산하고 제주 마주님인데 부산은 조철 형님의 제주말 예, 제주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대표적인 마필로는 지난번 특별 경주에서 우승을 거머쥔 고질라를 아주 작은 최고지만은 굉장히 실전에서 근성을 발휘해주는 신의 용병 그리고 힘이 좋은 칸의 제왕 이 정도까지 아니, 중요한 말 하나 또 있잖아. 또 우리 이사님한테 또 사례가 잘 맞는 아 판치 네. 아 때리고 올라오는 놈 예. 아 그 판치를 예. 우리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한 두 번인가 추천했죠. 예, 그때마다 대가리 한번 2착 한번 했어요. 예. 아 판치가 또 우리 배은정 마주님 마필이고 제주는 총 12두 예. 보유하고 계시고 부산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총 19두 한 20마리 가까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마필이 쿠바의 열정 그다음에 좀 비싼 말이죠. 몸값을 좀 못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타핏 새끼 어메이징 타핏 네. 요 정도 마필 보유하고 계신 그런 마주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게 경기 편성이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제주 경마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자 먼저 우리 안진 위원님이 이 제주 경마가 대충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좀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네, 뭐 지금 서랑설레 뭐 소문에서는 많이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요일 자체가 바뀝니다. 목요일 기존에 금토에서 목요일 토요일로 바뀌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경주수 다 취소되면서 좀 이제 보존 게임도 할 겸 해가지고 총 중계 경주 14개가 시행이 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6개 이제 좀 줄죠. 자체 경마 2개, 모바일 2개, 중계 2개 이렇게가 시행이 될 겁니다.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목요일 토요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이 휴식했던 화요일날 전 경마장이 화요일날 다 쉬는 날인데 제주도는 열흘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쉬는 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마주님들한테 중요한 건 입퇴사도 예전에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겠지만 이제 입퇴사도 화요일입니다. 아, 그렇게 바뀐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 그 팬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편성 바뀐 것도 중요하고 마주님 마필이 뭐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과천 부산 다 우리가 옛날부터 소스가 어쩌니 부정경마가 어쩌니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KBS 공영방송도 아니고 MBC
유튜브 우리 개인 방송이니까 한번 소신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네, 네. 우리 저 두 분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일반 경마 팬분들이 야 제주 경마는 소스 아니면 못 맞춰. 뭐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긴지 모르고 하는 얘긴지 그 말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자 먼저 우리 안진 위원의 우리 일반 경마 팬분들이 제주 경마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예전에 좀 부정적인 면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쪽에 동참을 했고 기회를 열어가지고 레이더를 많이 접했던 부분인데 좀 제도가 굵고 작은 사건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결과들이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 극소수예요. 예전보다 많이 들이다.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죠. 우리 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왜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 저기를 보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흔한 말로 정보 라인을 가동을 해야만 잡을 수 있는 확률 그래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말 상태가 완전치 않으면 출전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보 라인은 거의 없다. 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새벽 조교를 보면서 저 말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운됐다는 부분이 저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암암리에 정보 라인을 돌리죠. 각 마방이라든가 뭐 조교사 친분인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참고하는 쪽에 거기 매치가 되면 저희들이 하란 말로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 이런 식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필요하고 접목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산위원이 생각하는 제주경마 제주경마는 이렇다. 예전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뭐 예전에는 뭐 사실 그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제주 그 유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기술 부분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 상금 자체가 워낙 작고 그리고 지역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또 기술들도 세대 교체가 많이 됐고 또 그런 부분이 자기네 앞에 어떤 영향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뭐 아무래도 뭐 제주도에 소속돼 있는 기술이 태생이 제주도 기술도 있어가지고 형동생으로 지내는 기술도 있지만은 서로가 그런 부분을 앞에 대놓고 이번 말 상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또 걔들도 그런 걸 만약에 물어보면은 만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 제가 대놓고 한번 물어볼게요. 예상을 하실 때 이건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도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될 게 이게 무슨 우리 사전 대본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다이렉트로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야 한번 찍자 이래갖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답변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안진현은 예상을 할 때 팬분들한테 이제 뭐 ARS를 하고 UCC나 라이브를 하고 방송을 하잖아요. 자, 내 팬들한테 나는 이러니까 자신있게 제주 경마는 안진한테 맡겨라. 막말로. 아, 막말은 아니지. 자신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나 안진이 이렇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 예상 기조. 자,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뭐 최고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 내가 최고지. 얘기하세요. 일단은 하나 말로 제가 노력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따 또 뭐 명언 나오네. 명언. 저 뭐 밤잠을 아까 말했듯이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 훈련 과정 멤버들이 다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똑같은 리프레임입니다만은 정보 라인을 가동해가지고 우리 경마 팬들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가지고 모든 부분을 이제 스스럼없이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게
각 경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좀 아까 그 우리 세 사람이 제주 경매를 했어요. 오늘 제주도에서 네. 경매장에 갔다가 세 사람이 경매 장면도 좀 관람을 하고 또 마주님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네. 좀 유명한 마주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안진 의원하고 이산 의원하고 거의 다 이렇게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는 장면을 또 조철이 직접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주 경마 우리 안진 의원이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뭐 회원님들한테 잘 맞춰드릴 자신 있어요? 네,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그 뭐 성률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는 것만큼은 오픈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는 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 네. 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산 의원은 우리 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제주재란 팬분들한테도 그렇고 나 이산은 이런 예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산을 믿고 제주경만 한번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먼저, 홍보하실 예, 타임. 예,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경마의 모든 것. 새벽 조교를 누가 올립니까? 예, 돈 보고 보십니까? 제주 재란 오시면 뭐 조교 영상 제가 찍고 자, 편집 우리 안진 위원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제주 재란 그 7시 그 방송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또 그런 마필들 자 이번에 말 됐다라고 하는 마필들 또 예, 올려놓고 공개하고 공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재란 예상 방송에서 네, 오케이 뭐 제주도에서 저희 말고 그래요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죄송하지만은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오시면 충분히 예, 답을 드릴 수 있다. 예, 그래요. 뭐 제가 이제 잠깐 첨언을 하면 우리 제주 이산 제주 안진 두 후배 위원들은요. 예, 아마 그 제주 전문 위원들 중에서 유튜브 경마 채널을 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주 재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철 스타일의 매주 라이브 방송에 우리 두 위원들 전화 연결도 계속 하고 있고 추천마 코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철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제주 재란이나 그 유튜브 경마 채널을 참고하시면 경마 배팅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고 자 이제 안진 의원 이산 의원 두 분의 어떤 그 제주 경마 예상 각 그다음에 경마관을 좀 들어봤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 안진 의원하고 이산 의원이 경마하는 날 저한테 아 형님 뭐가 좋습니다 뭐 문자도 보내주고 브리핑 좀 해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다 참고를 해. 예. 뭐 A 마필, B 마필 두 분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는 걸 제가 참고를 다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결론적으로 뽑는 마본은 또 다른 마본이 나와요. 그래서 희비가 좀 엇갈릴 때가 있지. 이게 NG가 날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또 스팀이 도는 게 전하 이사님이 그렇게 문자를 주고 자신 있는 경우는 별표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형님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적중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없지. 제가 또 중간중간 확인을 해. 에. 형님 에.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팬들께 형님 방금 전에 이거 안 때렸냐? 얼마 샀어? 개뿔. 그래요. 그건 참 그 서운하더라고요. 아 뭐 서운한 거 그러니까 그게 희비가 엇갈리잖아. 네. 그 어떨 때는요. 진짜 막 안진 의원이 이선 의원이나 이 두 분 위원이 저한테 아 형님 함부로 하라고 뭐 A라는 마필 하나 이제 나한테 올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대가리는 못 놓더라도 뭐 주력이라든지 하다못해 방어라도 갖고 가야 되는데 나는 또 내가 네. 공부해서 안 나오면은 아니야 그냥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우리 후배분들 위원님들 거를 내가 참고를 뭐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내 마번에 이 A라는 마필을 내가 나왔는데 당신들이 그 마필이 다 있어 그러면 10장 때려도 20장으로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로 참고를 하니까 뭐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좀 스팀 잠시 스팀 받았지만은 제가
이 조철 위원님, 제가 안 지가 벌써 거의 20년 더 돼가잖아요. 그래요? 20년까지. 거의 한 20년, 네. 15년, 20년 네. 됐죠. 근데 우리 조철 위원님의 그 마인드. 정말 처음에 남들은 광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치사한 예상은 싫다.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워낙 확고해요. 소스는 필요 없다. 네, 뭐, 하나말로 제가 형님 이번에 이건 확실합니다 해도 본인이 아니면 적고 가는 그거는 정말 필요하고 저는 그걸 본받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게 결코 나쁜 거는 아니고 뭐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지만은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안진 의원이나 이사은 의원이 아 형님 이거 예를 들어서 판치 네. 판치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믿고 내가 때렸는데 안 들어오면 그거 누구 원망해? 그렇잖아요. 고집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내 경마관이고 네. 또 우리 또 두 분 후배님들은 아무래도 여기 제주 토박이들이고 또 제주에 아는 인맥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제주재단의 예상은 꼭 그 라인을 좀 잘 살려가지고 나도 좀 이 먹을 콩이 좀 하나씩 더 있게 네. 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간단한 우리 제주재단 위원님들의 경마관도 좀 들어봤고 에, 앞으로 경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봤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가 이제 조만간 에, 지금 또 뭐 이태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또 한 일주일 이주일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한 5월 21일이나 5월 말일쯤 할 것 같았는데 또 연기가 될 것 같아 근데 좀 연기가 탈 때 타더라도 이제 조만간 할 것 같으니까 에, 이게 내가 또 올라가더라도 계속 우리 네. 두 분 위원님들 훈련 열심히 조교 열심히 보시고 네. 연구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철 스타일도 그렇고 제주 재란도 그렇고 좋은 방송 좋은 내용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팬들이 돈을 따야 네, 그렇죠. 어, 이기는 경마를 해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경주를 맞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좀 좋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우리 방송 좋게 해가지고 이 돈 좀 벌어야죠. 우리 안진현 돈 좀 벌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벌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 이사님은 어때요? 당구장 말고? 아, 이 친구는요, 이 따따블로 벌고 있어요. 지금 당구장도 하고 있고, 당구장 말고 네. 돈 좀 벌어요. 어째요? 아, 뭐, 당구장은 부업이고, 아. 네, 본업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제2의 어떤 경마 재개를 하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될 거니까 자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인사 네. 멋지게 한번 하고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주 안진위원 제주 이산위원의 얘기 같이 들어봤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